이한철의 물구경입니다. 동자를 거느린 두 선비가 너럭바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봅니다. 옛 선비들의 피서는 점잖습니다. 우통을 까고 맨살로 물에 뛰어들면 채선머리가 없다고 하죠. 그저 발만 물에 담그는 탁족을 즐겼습니다. 그보다 담담한 쪽은 물 바라보기였습니다. 그게 머글이 대단한데요. 관수 세심이라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고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인류 최초의 거울이 물 아니겠습니까? 더위를 쫓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쫓는 게 바로 물입니다. 처마 끝에 빗소리는 번뇌를 끊어주고 산자락의 물고기는 속기를 씻어줍니다. 세상의 시비에 귀닫게 해주는 것도 바로 물소리입니다. 김덕신의 짖는 개입니다.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마리 개가 짖고 한 마리 개를 따라 만 마리가 짖네. 아이에게 문 밖에 나가보라 했더니 다리 오동나무 높은 가지에 걸렸다 하네. 그림에 적힌 글입니다. 고적한 시골의 정취가 두텁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나온 아이가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봅니다. 검둥이는 오독하니 앉아있다가 다리 가리자 우우 하고 짖습니다. 덩달아 동네 개들도 짖습니다. 호환시대 전치 농자인 잠불온에서는 한 개가 짖는 신용을 하면 100개가 소리를 내 짖고 한 사람이 헛되게 전하면 100사람이 사실인 양 전한다고 했습니다. 괴벨스의 프로파간다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듯합니다. 심사정의 송하음다. 송하. 소나무 아래서 음다. 차를 마시는 그림입니다. 두 명의 양반들이 차를 마시고 오른쪽에서는 다동이 차를 끓이고 있네요. 술의 별명은 마무물, 즉 근심을 잊게 해주는 물건. 차의 별명은 해번자, 즉 번뇌를 풀어주는 기공자. 술은 혼자 마시면 독자, 둘이 마시면 대자. 셋이서 마시는 술은 품배. 품자에 입이 세개 있습니다. 차는 혼자 마실 때 이속,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고요. 둘이 마실 때는 한적, 한가라울 한에 적막할 적입니다. 셋이 마시면 육회라고 한다는데 이미 고요한 차 맛은 사라진 거죠. 여러분은 망우물, 해번자 둘 중에 어느 걸더 좋아하시나요? 김홍도의 포이풍류입니다. 나는 늘 망고네 책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가장 좋은 비단으로 책을 씌우고 좋은 향을 피워 향내음을 즐긴다네. 하지만 풀로 지붕을 잇고 갈대로 발을 만들고 종이로 창을 내고 흙으로 벽을 바른 곳에서 한평생 배옷을 입고 살아도 그 속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리. 징계유의 암서유사 중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면 얼마나 멋질까요?